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다들 초코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치만 초코는 다이어트의 적이죠. 네, 살이 엄청 찌죠. 제가 항상 다이어트를 하지만 다이어트에 독이 되는 음식만 만드는데 이것도 다이어트에 독이지만 그래도 저는 맛있는 걸 좋아해서 이걸 만들 거예요. 저번에 초코 터키 아이스크림 만들어 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더욱더 간단합니다. 단 두 가지 재료만으로 초코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네. SNS에서 엄청 이 레시피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가지고 과연 이걸로 초코 아이스크림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초코파이와 초코우유.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먼저 그릇에다가 초코파이 넣고 그 다음 초코우유. 먼저 전자레인지에 넣고 40초간 돌려줄게요.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는 여기를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전자파가 막 눈에 막 들어오면 안 좋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20초만 더 돌립시다. 제가 양을 두 배로 늘렸거든요. 그래가지고 20초를 더 해봅시다. 됐어. 지금 우유가 따뜻해졌습니다. 여기 물 갖고 올게. 우유가 따뜻해지고 초코파이도 마시멜로가 살짝살짝 녹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짠짠. 여러분 이 뒷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배경지가 원래 초록 이 배경지가 바뀌었잖아요. 이 배경을 원래 있었어요. 종이가 있었는데 그걸 떼고 그냥 원래 거실 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이 뭐가 더 보기 좋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낫나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니면 배경 추천 좀 해주세요.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됐으면요, 이거는 보통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처럼 진짜 하루 정도 꽁꽁 얼리는 게 아니라 한 두세 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언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만 얼리는데 중간에 한 번씩 저어주면 더욱 부드러운 초코 아이스크림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그럼 한 김 식히고 나서 냉동실에 넣어줄게요. 중간에, 오 진짜 초코 아이스크림 같다. 중간에 한번 섞어주고요. 오 여러분 이 터키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한데요? 질감이? 2시간 반 정도 얼렸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이세요? 이 꾸덕함? 완전 꾸덕한 게 이게 그 뭐냐, 터키 아이스크림보다 더 쫀득쫀득한 것 같아요. 오 완전 진득진득해. 우와 여러분 이거 터키 아이스크림보다 더 대박이에요. 그니까 사먹는 터키 아이스크림 말고 제가 만든 터키 아이스크림이에요. 우와 찐득의 끝판왕. 스프링클도 좀 뿌려주면 더 예쁘겠죠? 뭐야? 대박.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대박인데? 여러분 이거 터키 아이스크림보다 더 대박인데 여러분 이거 진짜 꼭 해드셔보세요. 이게 재료가 초코우유랑 그 다음에 초코파이 딱 두 가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강추. 이게 진정한 야매 레시피입니다. 터키 야매 아이스크림하고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간 뭔가 저렴이 맛은 나긴 하는데
초코파이하고 초코우유 맛이에요. 근데 질감은 진짜 아이스크림. 리얼. 대박. 헐. 쫀득한 아이스크림 맛입니다. 네, 진짜지? 완전 쫀득합니다. 그치? 인정. 아, 이거 진짜 만드신 분 대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진정한 저의 야매를 뛰어넘었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